공주와 비교하면 완전 다릅니다. 우리 백설공주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항상 화가 나고 물건을 던져버립니다.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자고 먹기만 합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있어. 이 세상에서 누구 제일 예쁘니? 말한 것도 없이 그녀 바라나지. 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요? 솔직히 말하면 인성은 인성 예쁘시지만 꽝빈이 마음은 합니다. 야! 너! 죽을래! 아니! 제일 예쁜 거! 난쟁이들의 집. 한 난쟁이가 창문 밖에 봐서 백설공주가 자신의 집으로 걷고 있는 모습을 봤다.
거울한테 누가 제일 예쁘냐고 했는데 왕비가 제일 예쁘다고 대답했어. 진짜 야! 제일 예쁜 사람은 나지. 네 그럼요. 왕비를 죽일까? 왕비를 죽이면 제일 예쁜 사람 바로 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왕비를 죽여야지. 백설공주는 왕비를 죽이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는 할머니로 변장하고 나서 왕비의 궁으로 갑니다. 그날부터 왕비, 거울, 간쟁이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